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아파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빌보드 핫100 8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히트곡 아파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곡이 동양의 전통적 가치와 상충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보건부는 공식 SNS를 통해 아파트를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해당 곡이 젊은 세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가사 일부를 문제 삼았는데요. 얼굴에 키스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지만 실제로 내 입술에 키스하고 싶어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 밤새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미친 사람처럼 노는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노래 속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이 유혹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어 전통적 동양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건부는 어린 청소년들이 가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 부르면서 원치 않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 당국자는 이 노래는 소셜미디어 영상에 자주 등장하며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사 내용을 모르고 무심코 따라 부를 위험이 있죠 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부모와 교육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서구 문화의 영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사와 맥락을 신중히 분석하고 개인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이 같은 우려에 말레이시아 누리꾼 다수는 실제로 서구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래는 들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싱가포르의 한 연예 매체가 전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사람들은 그저 멜로디를 즐기길 원한다. 노래도 듣지 않을 거라면 동굴에 사는 게 어때요? 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 노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 두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남겼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리듬과 잊히지 않는 가사 덕분에 멜론, 지니 같은 음악 차트에서 빠르게 1위를 차지했죠. 팬들은 12월 6일 로제의 첫 솔로 앨범 로지가 발매될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